대회 우승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체가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캠2입니다. 캠2라는 게 아직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럼 이 영상을 반드시 시청해야 됩니다. 오늘의 우승 기체, 성민재 파일럿의 제2 V1입니다. 네, 캠2란 뭐냐? 바로 투창에 캠버를 단 겁니다. 오래 날리기 비행기를 보면은 앞쪽이 두껍잖아요. 그걸 캠버라 부르는데 우리 투창 비행기도 여기 앞쪽에 이렇게 두께 차이를 주는 게 바로 캠버 투창이죠. 그래서 줄여서 캠2라고 부릅니다. 이 캠2를 장착하면은 좀 더 활공력을 얻는다고 우리 파일럿들이 많이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두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주름을 줘가지고 가운데 있는 공기가 더 빠르게 흐르도록 마치 통로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좀 더 양력을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진짜일지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부터 접어보시고 한번 날려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접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0g짜리 플라잉 페이퍼를 준비해주세요. 길게 절반 접습니다. 자, 제가 90g짜리를 얘기한 이유는 이거 100g짜리로 접었다가 터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기도 전에 접는 거에서 포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90g짜리로 먼저 좀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실패 확률이 적습니다. 자, 길게 절반 접고, 아 근데 이것도 터질 수 있거든요. 네, 저게 너무 두꺼운 기체니까 투창들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연습은 해봐야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되고 16cm에 표시합니다. 자, 그리고 16cm 표시한 데까지 올려 접습니다. 잘 펴주고 방금 나온 선까지 올려 접습니다. 여기 있는 끝선이 16cm 지점에 닿게 만들어 주세요. 다음은 16cm 그 선을 기준으로 말아 올려 접도록 하겠습니다. 잘 다듬어 주세요. 뒤집어서도 다듬어 주세요. 자, 이렇게 세팅이 됐고요. 이제 표시를 해야 됩니다. 표시할 때가 많아요. 가운데 선에서 먼저 0.5cm씩 표시하고요. 우리 투창의 기본 3.8 표시하고요. 여기는 6cm. 네, 현재 거의 스탠다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규격이죠. 옆에 있는 사이드는 3.8, 위에는 6cm. 그리고 방금 만든 선들을 모두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0.5cm 지점까지, 0.5까지, 가운데가 아니라 옆에 있는 데까지예요. 표시하기, 표시하기. 여기도 표시하고 여기도 표시해 줍니다. 좋아요. 자, 이게 우리 투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항상 외워야 돼요. 뭐가 됐든 여기는 뭐 한 번 접든 뭐 이거보다
짧아지면은 너무 두꺼워서 또안 돼요. 이거 뭐 한 단 나 더 접고 싶다. 너무 두꺼워질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게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좀 얇아지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이제 조금씩 그 디테일들이 뒤에 다른데요. 우리 파일럿들이 또 어떻게 개발했는지 접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기 있는 3.8까지 접고, 그리고 3.8cm 기준으로 말아주면서 표시한 데까지 잘 접어줍니다. 자, 두꺼운 데 위주로 힘을 좀 주고요. 얇은 데는 그냥 부드럽게만 살짝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에서 6cm 선 있죠? 여기서 0.5cm 아까 그었던 선 위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자, 됐죠? 이렇게 됐으면은, 자, 여기 있는 선을 자, 이렇게 잘 펴주고, 아까 만들었던 그 선 따라서 접을 건데, 그 선을, 선이 좀 보여야 돼요. 선이, 그었던 선이 좀 보이게 접어주세요. 안 보이게 딱 맞춰서 접는 게 아니라 선이 위로 살짝 보이게 접어주셔야 합니다. 여기는 최대한 납작하게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말아주고 한 번 더 말아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게 괜찮은지. 네, 앞에 두께는 괜찮은지. 네, 적당히 말고 살짝 느슨하게 해주시고요. 자, 반대편 접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대편도 똑같이 접을 겁니다. 여기 있는 3.8cm, 이거는 선이 보이게 접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말아 접는데, 여기는 최대한 밀착해주고, 이쪽은 3.8이 보이도록 잘 벌려서 좀 보이게 해줘야 됩니다. 최대한 밀착해주고, 여기가 3.8 나오게. 그렇죠. 이렇게. 네, 여기가 센티가 뭔가 좀 다른지 안 맞네요. 여기가 제가 기준이 여기는 5cm에 표시를 해버렸네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표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6cm. 도대체 왜 저렇게 표시를 했을까요? 네, 6cm. 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거 아니에요. 여기가 6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잘못 표시했네요. 저희 왜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헷가닥 했나 봅니다. 자, 여기는 6cm 기준으로. 네, 여러분들은 6cm 잘 표시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 네, 설마 여기서부터 6을 쟀나? 아, 그러네. 바보같이. 네, 저처럼 이런 실수 하지 마시고요. 여기가 6cm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6cm. 아, 네. 후. 자, 이렇게 됐으면은 여기 있는 캠버 기준으로, 자, 요쪽 이제 선이 보이게 잘 표시를 하고, 아, 접어줍니다. 네, 깨끗하게 접혔죠. 말아주시고 한 번 더 말아서 가운데 선까지 잘 맞춰서 접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도 아까 접었던 대로 두 개가 일치하게 접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먼저 여기를 없애야 되겠죠? 네, 없애주시고. 자, 절반 접겠습니다. 야, 여기가 터질 수 있으니까. 제발 터지지 마라. 오, 좋아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습니다. 좋아요. 여기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안 터졌습니다. 야, 역시 90g짜리 널 믿고 있었다고. 우리 플라잉 페이퍼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야, 좋습니다. 자, 여기 네, 터지지 않는 거잘 봐주시고요. 날개를 먼저 접을게요. 날개를. 아직 안 터지고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도. 반대편도 좋아요. 터지지 않게 잘 유지해 주면서. 자, 좋습니다. 자, 먼저 날개를 접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이거 끝이 아니에요. 네, 지금 너무 네, 완벽하게 잘 접힌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캠버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캠버가 뭐냐? 우리 오래 날리기 기체를 보면은 앞쪽이 두껍잖아요. 그 두꺼운 게 여기 투창에도 좀 여기 옆부분을 좀 두껍게 해서 약간의 양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우리 파일럿들이 개발을 했는데, 그게 뭐냐? 자, 펼쳐보겠습니다. 살짝. 이 부분 두껍게 접었던 거 작은 삼각형 기억나세요? 우리 평소에 그냥 이거 그냥 접었어요. 그죠? 그리고 활용을 안 했는데, 이 파일럿분들이 그거를 활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두께 차이를 만져보면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거를 카드로 접어보면은, 제가 한번 최대한 밀착시켜서 접어볼게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보이나요, 여기? 살짝 드러나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두께 차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반대편도 여기가 두꺼운데요. 이쪽 부분 두꺼운 데가 있어요. 자, 그거를 최대한 약간 표시를 하면서, 오, 표시가, 오, 명확히 지금 표시가 됐죠? 자, 반대편도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두께 차이를 좀더 명확하게 주는 거예요. 가운데는 더 납작해지고, 옆에는 두께 차이가 좀 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접었던 날개 그대로 접고 나면은, 이렇게 캠버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이쪽 가운데 여기가 좀더 두꺼워지고 여기가 좀더 얇아지면서 여기 길이가 좀더 빠르게 흐르겠죠? 마치 지금 계곡의 통로처럼 됐습니다. 여기가 기류가 빨라지면서 저기압이 되겠죠? 그래서 기체가 좀 벌어지는 거를 좀 방지를 조금이나마 네, 해줄 수 있습니다. 이 종이 비행기에선 그 조금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벌어지는 걸좀 방지하면서 좀 가운데로 이렇게 모이는 효과가 좀 있을 거다. 네, 양력은 조금 이제 느낌으로는 파일럿이 좀더 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네, 아마 힘 엄청 세게 던졌을 때그 여기 있는 기류 차이 때문에 여기 좀더 저기압이 되면서 여기가 좀 들어 올라지는 네, 양력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이 기체를 대세로 지금 쓰고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캠버 만드는 거 조심히 찢어지지 않게 잘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테일락을 하고 싶으면은 뒤에 테일락을 걸으셔도 되고요. 네, 테일락을 안 하고 그냥 홀딩만 하셔도 되고요. 보통은 하지만 네, 테일락을 하기 때문에 저도 테일락을
네,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락은 항상 만들고 나면은 이 고정력이 너무나 중요하죠. 고정이 잘돼 있지 않으면은 이게 비행기 롤링을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테일락 잘 걸어주시고 롤링은 이제 여러분들 잘 고정, 네, 클립에 고정해 주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기체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비행기 접는데 조금 두껍기도 하고 우리 초보자분들이 접기에 조금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기체가 초등부 저학년 우승 기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미 초등부 저학년 친구들이 이 기체를 쓰고 있고요. 이 기체는 초등부 저학년인 이제 성민재 파일럿이 우승까지 했던 기체니까 여러분들도 아, 이 정도는 접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찢어지거나 이제 뒤틀림 없이 잘 접어낼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의 이제 우승까지의 출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체가 잘 접혀야 출발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플라잉 페이퍼로 좀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90g짜리가 저희도 정말 많은 종이를 접어봤지만 잘안 터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90g짜리로 잘 접어보시면서 터지지 않는 거잘 체크하시고, 여기는 물론 뭐 날개 잘 접는 거 이건 너무 기본이고요. 여기 있는 캠버. 네, 이제 그래서 파일럿들이 캠2라고 불러요. 캠버가 달린 투창이다. 그래서 이런 캠2 여러분들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비행기로 다음 대회에서 1등까지 가는 모습 저희도 많이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et's we play!